6월 6일 5시 14분입니다. 머리 어쩜 좋아. 저기 보이는 태행산 있잖아요. 아, 요거? 어, 요게 태행산이거든요. 어저께 일하는 시간이라 제대로 거리 테스트가 안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, 제가 6시에 출근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후딱 다녀와 보겠습니다. 그럼 갈게요. 하나, 둘, 셋! 어저께 날아갈 때 저를 포커스를 못 놓쳤잖아요. 막 안녕하느냐고. 갈게요. 이번엔 포커스를 잡아서 잡은 다음에 드론이처럼 이렇게 가볼게요. 그러면은 저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. 물론 움직임은 자유롭진 않지만, 그쵸, 안 놓쳤죠.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꺼주면 되죠. 속도는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킬로미터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. 조종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. 계속 끊기네요. 고도 좀 쭉 올릴게요. 최대한 창문에 가까이 붙어서 드론 있는 방향으로 조종기를 대고 가고 있습니다. 아무튼 어저께보다 더 신호 간섭이 많은가 봐요.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와. 1.5km 맞고요. 시속 35km로 가고 있습니다. 조종은 되고 있는데 신호는 안 오고 있어요. 큰일 났네. 어휴, 엄청 난리가 났는데요? 기체가 요동을 칩니다, 지금. 지금 2.1km, 어저께 간 데가 2.5km 갔죠? 여기가 거의 3km를 가게 돼요. 그 이상을 못 가는 이유가 배터리가, 돌아올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. 오늘 백패킹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. 확대를 해보면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. 이제 돌아서 와보겠습니다. 여기 리턴톰 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리턴톰이 실행이 됩니다. 왕복 5km 정도를 왔다갔다 하는 거죠. 굉장히 준수한 실력인 것 같아요. 미니2 사용할 때도 저희까지 그냥 편하게 가는 날도 있고 못 가는 날도 있고 1km마다 막 끊기는 날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. 보통 2km 넘어갈 때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 미니3 프로 그리고 RC 전용 RC 같이 사용했을 때 미니2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.
확실히 바닷가 같은 평지 이렇게 막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3km가 아니라 4km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물론 플러스 배터리를 사용한다면은 더욱더 먼 거리를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섬 같은 거 찍을 때 진짜 좋겠네요. 1일 영상 계속 될 테니까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얘기하시면은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 출근해야 돼요. 출근해야 돼. 보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 창문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밀어도 안 오거든요. 이럴 때는 보조 시스템을 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여기 안전해 보시면은 끄기가 있습니다. 끄기를 하고 조종을 하면은 이렇게 옵니다.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. 자.